안녕하십니까. 어게인 MS 페스트로 파일럿 뛰기 저자 손갑철입니다. 오늘은 푸시머를 위한 잽슨 차트 강좌 11번째 시간이면서 어프로치 차트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사실은 차트라고 차트 강좌에는 아니고요. 어프로치라는 것, 즉 활주로에 착륙을 할때 어떤 도움을 받아서 경로를 잡아서 착륙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예전에는 거의 ILS 착륙밖에 없었거든요. 계기 착륙이라는 게. 아니면 그 수직 가이드가 지원되지 않는 지난번에 살펴본 VOR 어프로치 같은 게 있었겠죠. 예전엔 NDB 어프로치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라이저만 있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 정도였는데, 지난번에도 살펴보셨지만, 이제 GPS 어프로치 또는 R-Lab 어프로치라는 것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R-Lab 어프로치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또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알랩이니까 알랩으로 가면 됩니다. 끝. 이런 정도인 건지, 특히 우리 푸시모 여러분들께서, 사실 많은 푸시모 여러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시는 비행기가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비행기들을 몰고 승객을 모시고 큰 공항들 위주로 다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공항에는요, 당연히 대부분의 활주로에 ILS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나쁘면 카테고리 1, 2, 3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프리심에서는 그거의 차이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 게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큰 공항들, 국제공항 다니는 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아셔야 될 필요가 전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ILS가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알랩 어프로치가 ILS보다 좋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알랩 어프로치가 ILS에 비해서 성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한 시간씩이나 하려고 하면서 알랩 또는 뭐 RNP, GPS 어프로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풀심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객기 몰고 큰 공항들 다니는 것도 물론 재미있겠지만, 비교적 작은 공항들을 차트 보고 찾아가면서 다니는 그런 재미를 훨씬 더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작은 공항들은 ILS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처럼 곳곳에, 동네 곳곳에 작은 공항들이 있는 경우에는 ILS가 없는 공항이 꽤 많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면 계기 비행은 안 되는가? 계기 착륙이 안 되는가? 날씨가 좀안 좋으면 아예 거기 착륙을 못 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항에 다 ILS 장비를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인공위성이 떠 있는 GPS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전화기에 당연히 되고요. 요즘 손목시계 스마트워치라는 게다 GPS가 다 있을 정도로 GPS가 엄청 보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GPS를 활용하면 당연히 착륙에 도움이 되겠죠라는 생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R-Lab 항법입니다. 서론이 길었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R-Lab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skyvector.com이에요. 거기에 제가 거기서 캡처한 겁니다. 캡처를 했는데 왜 이게 여기서 뭘 보고 싶으냐면 skyvector에서는 잽슨 차트와는 달리 이 까만색 짙은 선들이요. 이 짙은 선들은 항로는 항로인데 지금 여기 고고도 항로라서 특히 미국의 고고도 항로라서 제트 에어웨이입니다. 즉 컨벤셔널 항법이죠. 예를 들어 요 선을 보면 이 VOR에서 따라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선을 이 VOR에서 따라가는 거고. 예를 들어 여기 뭐 X 같은 표시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는 얘도 이쪽에서 따라와서 여기까지 오고
그다음에 비유화로 가고. 그러니까 이 까만 선들은 이 화면 내에 있든 없든 간에 전부 비유얼 투 비유얼 항법입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에 꺾이더라도, 이렇게 꺾이더라도, 한쪽은 비유얼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비유얼이라는 것은 그 도달 범위가 고도가 높을 때 최고 130마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현실로 보면, 요런 데 보시면, 그 요게 이 표시가 뭐냐면요, 요 표시가. 만약에 이 항로를 간다고 할 때, 여기서부터 35마일 지날 때까지는 이쪽 비유아를 기준으로 하고, 이 거리, 요거 106마일이에요, DME로. 106마일일 때는 이 비유아를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표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 가면 되게 그게 큰 데가 있어요, 147. 그러니까 해보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0마일이라는 거는 그 아마 18,000피트 이상, 45,000피트 이하인가? 그 범위에서일 텐데, 뭐 그런 거 세세한 것까지는 뭐 굳이 외워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하이 비어알 그 항로로 사용되는 비어알 중에서 하이 비어알의 도달 범위는 꽤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47이라고 써 있으면 이 거리가 147인데 147마일이 떨어져 있어도 적어도 이 신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컨벤셔널 항로. VOR to VOR 항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항로들은 여기다 이제 퀘벡 항로라고 부르는 거고요. 퀘벡 항로는 이제 항로식 그 인아웃 시간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알레브 항로예요. 알레브 항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점은 어떤 VOR에서부터의 참조점이 아니에요. 굳이 선을 그는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긋지 않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선을 보면, 이 선을 보면, 그렇죠? 엄청나죠? 이 선을 보면 굉장히 길잖아요. 긴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VOR이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이 표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8마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건 쭉 보시면 엄청나게 길지만 중간에 걸치는 VOR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VOR 신호를 받아서 가는 항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쯤 있더라도 여기 있는 거리에서는 이걸 받을 수 없어요. 너무 멀어서. 자, 그런 게 알레브 항법입니다. 즉, 예를 들면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날아갈 때 그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갔었겠죠. 이 항로를 따라간다 그러면. 근데 적어도 알레브로 가면 훨씬 더 가까운 길을 갈수 있겠죠. 사실 미국처럼 VOR이 많은 곳에서는 훨씬 더 가깝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적어도 새로운 항로를 쉽게 개척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알레브 항법입니다. 알레브 항법이에요. 자, 그런데 비오어 항로라는 거하고 알레브 항로라는 거하고 이게 Z의 그러니까 고고도 항로든 저고도 항로든지 간에 그 차이가 그 이제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규정상의 차이, 현실적으로 비행하는 데 차이가 있느냐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그림은 FAA 차트에 있는, 다큐멘트에 있는 건데요. 컨벤셔널 항로, VOR 항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 가운데가 항로의 기준선이라고 그러면 좌우로, 양쪽으로 4 노티칼 마일씩 이 항로의 폭입니다. 폭. 폭이 8마일이나 돼요. 8마일.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걸 기준은 어디서 만들었냐면, 이 VOR에서 똑바로 이제 제대로 정확하게 갔을 때 똑바로 간다고 치면 4.5도가 어긋나서 가면 VOR이라는 거는 그렇게 트래킹이 가능하잖아요. 4.5도가 어긋나면 요 4마일하고 딱 맞는 선이 어디서 생기냐면 51마일 되는 지점에서 생긴대요.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그 탄젠트 계산해 보니까 우리 저 이과 학생들이면 또는 이과를 졸업한 사람들이면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거예요. 딱 4마일이 나오더라고요. 4.01마일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VOR로 4.5마일 5도 정도의 오차는 허용을 한다는 뜻이죠. 항로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폭이 4마일이에요. 그런데 이 VOR to VOR이 51마일보다
이쪽에서 51마일, 오른쪽도 51마일이니까 그보다 더 길어지면,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형태의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이 체인지 오버 포인트, 아까 이 표식 잠깐 보셨죠? 이 체인지 오버 포인트까지가 70마일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4.5도로 그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4.5도로 그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가 4마일, 4마일인데 여기 4마일, 4마일인데 이 가운데가 매우 넓어져요. 아까 여기가 148마일이라고 하는 것도 보셨죠? 차트 중에서. 그럼 148마일이면 이게 거의 3배인데, 그러면 우리 단순 그 닮은 꼴로 생각하면 12마일이 벗어나는 정도까지도 4.5도 어긋나는 정도잖아요. 그림 좀 이해되세요? 내가 4.5도가 어긋났는데 뷰얼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폭이 점점점 커집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게 퍼져도 항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VOR이니까. 그럼 4.5도보다도 작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첫째, VOR 자체가 진짜 정확한지, VOR이 만들어주는 그 방위가. 게다가 우리 알다시피 그 편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베리에이션, 마그네틱 베리에이션들이 또 가끔 바뀌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끔이 아니라 아주 아주 조금씩이라도 바뀌고, 이게 또 많이 바뀌는 동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내 VOR 장비, 즉내 비행기 안에 있는 라디오 수신기, VOR 수신기가 VOR 전파를 수신하는 게 진짜 또 이렇게 정교하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1도 내로 유지해라, 아무리 멀어져도 그렇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든 규정이 4.5도고, 이게 멀어졌다고 해도 그 4.5도 규정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보면 이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알레브 항로는, 자, 아까 그런 그 4.5도기 때문에 중간에 탁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일은 적어도 있을 필요도 없고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알레브는 기본 항로의 기본 라인이 있으면 양쪽으로 몇 마일을 허용할까? 다시 말해서 몇 마일 폭으로 할까를 정해두면 되는 겁니다. 비행기가 그것만 지킬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제는 VOR이라고 하는 기준 시설이 없어졌으니까 기본적으로는 GPS 또는 그 관상 항법 장치, 그리고 뭐 DME, DMIR 뭐 이런 거그 지난 시간에 좀 잠시 보셨잖아요. 근데 요즘 현실적으로 거의 안 쓰이는 거고요. 아무튼 GPS나 그 관상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내가 이 범위 내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리니어 선형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그 범위를 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그 로컬라이저 같은 경우는 이 어느 각도 범위 내에 들어와야 로컬라이저에 캡처되었다 또는 로컬라이더를 따라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면 이거와의 차이는 이각그 범위가 점점 좁아져서 이게 어느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여기가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영어로 센서티브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교정되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 로컬라이저 그랬듯이 글라이드 슬로프가 바로 이런 식이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로컬라이저 발진과 정확하게 여기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훨씬 더이 활주로의 반대쪽에서 신호가 발신되기 때문에, 근데 개념상 이렇다는 거예요. 점점점 폭이 좁아진다. 점점 더 예민해진다는 거고, 이것도 당연히 글라이드 슬로프도 점점점 예민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활주로 표면이 될 때는 완벽하게 이게 제로가 됩니다. 이 경우는 로컬라이징 여기서 제로가 되지 않아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게 이런 거예요. RLEV1, 이거의 정의가 뭐냐면, 자, 우리 이 항로는, 예를 들면, 이 항로는 RLEV5입니다. 그러면, 항로 주변에 좌우로 5마일 이내에서 비행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폭이 넓죠? 그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꽤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이런 거 거의 안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규정상, 그러니까 알레브5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알레브1이라는 건, 이제 짐작이 되죠? 좌우로, 항로 기준선 좌우로 1마일을 폭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마일 폭이 되겠죠. 좌우가 합해지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RNP1이면, 알레브하고 그림이 같은데, 이게 하나 붙었어요. 인태그 느낌표. 요게 무엇이냐, 이제 이걸 좀 공부해 보자 하는 겁니다, 요게. 이게 뭐냐면, 알레브1은 폭이 양쪽으로 해서 1마일씩 정의가 되었으니까 글로 간다. 네, 알았습니다. 글로 가겠습니다. 끝. 그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잖아요? 벗어나면 관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내 딴에는 잘 따라갔는데, 실제로는 벗어났다. 그럼 관제에서, 당신 비행기 라인이 이상하다. 나는 잘 가는 것 같다. 조종사 그러면 일단 내가 헤딩을 줄 테니까 따라와라. 그런 식으로 하겠지요. 현실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자, RNP1은 뭐가 다르냐면, 내가 요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가 잘못돼서, GPS 신호를 받는 게 잘못되든 간에, 어떻든 간에, 내가 이거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나라는 거는 나의 비행기가 기본이 되겠죠. 내 비행기에서, 나 이거 지금 못하겠습니다라고 알려줘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못하겠다는 상황을 알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 기능이 있었을 때 RNP1을 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R-11은 기본적으로 에어리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의 약자였던 건뭐 아마 이제 다시 다 아실 거예요. RNP, 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예요. 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 즉, 여기서 이런 예에서 보시면 좌우로 1마일 이내에서 그 비행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느냐, 그런 성능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내 비행기가 그게 되면 이걸 비행할 수 있고, 내 비행기가 그런 능력이 안 되면, 그러니까 원래 됐었는데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안 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항로 또는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얘는 이행할 수 없지만, 그러고 결과적으로는 이행할 수 없게 되겠지만,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해도 돼요. 그냥, 내 딴에 간다고 그러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관제는 알겠죠. 내 위치를 아니까. 이렇게 하면, 이 경우에는 관제가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게 규정이에요.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면 required가를 충족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이것이 어프로치로 이제 나아가면 점점점 한 등급이 낮은 어프로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비행기 내에서. 자. 그래서 이제 정의된 것들이 뭐냐면, 정의된 것들이, 우리 이제 이거 다 아시죠? 이제 시드, 인라우트, 스타, 어프로치. 이거 다 아시죠? 시드에서 정의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ALEV1, ALEV2, RNP1. ARNP는 그 어드밴스드 RNP라고 그래서 이건 조금 뭐가 달라요. 뭐 자살이지만 기본 원리는 다 똑같은 거고요. 인아웃은 좀 숫자가 커지죠. 심지어는 ALEV10도 있어요. 10도 있는데 이런 거 뭐냐면 주로 대양 항로에 쓰이는 거예요. 대양 항로는 워낙 지난번 그 인아웃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VOR이 없는 경우에 없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VOR 방법도 아니고 관성학부 장치하고 GPS를 가지고 날아가는 건데, 그렇게 정교할 필요까지 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 또는 10까지 갑니다. 인아웃은 주로 이렇게 가고요. 스타가 되면 거의 알레브 1 아니면 2예요. 스타가 되면. 그리고 여기 보면 ARNP가 또 나왔어요. 어드밴스드 RNP라고. 이건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프로치. 우리는 지금 어프로치를 배우고 있는 시간이긴 한데, RNP 어프로치라는 게 있어요. RNP 어프로치. 그리고 RNP AR 어프로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RNP 1보다 더 정교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대개 시드, 이건 하나의 예인 거예요. 시드 상태에서, 근데 정확하게 시드의 처음부터 끝까지냐 아니냐, 이거는 조금 좀 얘기가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여기 1마일이고 인라우트는 5마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5마일인 경우가 거의 없고, 우리나라는 이게 다 2마일이에요. 그 알레브 항로는 항로의 폭이 2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2마일, 이쪽 2마일. 그리고 스타가 되면 대개는 알레브 원으로 가죠. 어프로치가 되면 훨씬 더 줄어드는데, 요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딱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제가 캡처한 거는요, MSFS 2020에서 G1000 가진 비행기를 가지고, 바로노파를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 세스나도 마찬가지예요. G1000이 들어가 있으면. 비행을 하면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게 PFD잖아요. 그리고 이걸 HSI라고 부르죠. 현재 제가 여기서 헤딩 기능을 가지고 이용하고 지금 비행 중이네요.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을 쓰긴 썼지만, 뭐 캡처하고 하더라고 쓰긴 썼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내부 기능 따라가는 거, 이선 따라가기를 직접 하지 않고 일부러 이제 틀리게 만든 상황이에요. 요걸 잘 보시면 규정상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제대로 된 게, 요거 CDI라는 거다 아시죠? CDI. 이게 VOR 계기에서 이게 CDI예요. CDI가 제일 끝까지 가면, 여기서 보면 제일 끝이라는 건, 이 그림에서는 점 하나, 두 개로 간게 제일 끝이잖아요. 이게 VOR 같으면 요 가운데 있는 점이 5도, 요 끝에 있는 점이 10도예요. 10도가 좀 벗어난 거는 우리가 그냥 벗어났다고만 하지 몇 도, 11도, 12도라고 계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게 끝인 거예요, 여기가 끝일 때, VOR에서는 10도 벗어난 게 끝인데라고 잘 알고 있는데, 그럼 R랩에서 이게 벗어나면 얼마나 벗어난 걸까? 지금까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 그냥 오토파일럿에서 잘 따라가니까 그렇겠지. 이거 뭐 어차피 벗어날 일 없는데 뭐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벗어나면 가운데로 가면 되지. 그러나 알고 보면 좀더 좋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예를 들면 R랩 2다 그러면 2마일 벗어났을 때 여기로 오는 거예요. 바늘이. 뭐 이쪽도 올수 있겠죠. 당연히. 반대쪽으로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 R랩 1이면 1마일 벗어났을 때가 여기 끝이에요. R랩 0.3이면, R랩 0.3이라는 게 없습니다만. 아무튼 0.3이면 0.3 벗어날 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재밌죠. 그거 지금까지 아마 별로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알레브 1인지 2인지 5인지 또뭐 0.3인지 0.1인지까지 뭐 그런 게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면 이게 그 GPS가 아니고 ILS를 쫓아가면, ILS를 그 착륙할 때 ILS 쫓아가면 이 바늘이 좀 멀리서는 이게 조금 내가 좀뭐 예를 들면 뭐 100피트 움직여도 이게 별로 안 움직이는데, 활주로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좌우로 조금만 어긋나도 이게 확확 움직였잖아요. 그게 아까 보실 때 앵귤라라는 거였었잖아요. 앵귤라. 즉, 점점점 좁아지는, 점점점 센서티브해지는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R랩이라는 거는, 점점점 센서티브해진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로컬라이저처럼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점 예민해진다라는 개념이 생기려고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기술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GPS 가지고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니, 멀리서는 대충 재도 되는데 가까이, 활주로 가까이 가면 GPS가 무슨 일을 잘해준다고 점점 더 예민해지겠어요? 그럴 방법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텀이라고 돼 있어요. 텀. 이거는 터미널 에어리어라는 거예요, 터미널. 그러니까 시드나 어프로치 상태라고, 시드나 어라이벌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정의는 좀 다릅니다만, 공항에 가깝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항로 중에는 요게 ENR이라고 나옵니다. 보셨죠? 앞걸이 보셨죠? 아, ENR은 되게 R-Level 2 아니면 R-Level 5뭐 이런 거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2마일이 벗어나면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캡처한 것은 요 G1000 모델은 MSFS에서 그 G1000 NXI라고 하는 그 모델을 쓴 거예요. 디폴트 모델이 아니고. 디폴트 모델은 워낙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신뢰하기가 좀 어렵고요. NXI라고 아무튼 그래도 좀, 그 좀, 진짜 G1000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NXI 모델을 쓰는 건데, 그 요런 정도 차이를 보시면 좀 다를 거예요. 콤1이라고 안써 있고, 콤하고 이렇게 원투가 써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걸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도 저는 헤딩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일부러 벗어나 봤어요. 자, 여기는 ENR이에요. ENR이면, 적어도, ALEV2 아니면 ALEV5거든요. 그런데, 요 정도 보시면, 제가 이 기준선에서, 이 원래 있는 그 항로선에서 요만큼 벗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2.5 노티칼 마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리에서 여기까지가 2.5 마일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 얼추 잡아봐도 1마일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1마일들이나 될까? 말까? 그쵸? 근데 다 벗어났어요. 그쵸? 다시 말해서, 이거 버그예요. 마치 알레브 1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얘가. 그런데 터미널 모드에서는 보세요. 여기 거의 아까 여기 2.5마일 갔죠. 거의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죠. 근데 이게 반밖에 안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얘하고 이거의 거리 이 핀의 위치가 핀의 중심에서 떨어진 간격이 바뀌어야 맞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 뭘 주장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ENR 모드는 적어도 ALEV2라고 치면, 요거밖에, 1마일밖에 안 벗어났으니까, 이 바늘이 이렇게 끝까지 벗어나면 안 돼요. 그쵸? 요한반 정도, 반도 안 되게 벗어나야 되겠죠. 반 정도 벗어나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터미널 모드는 알레브 원이래야 원이 스탠다드니까 적어도 같은 동네에서 터미널 모드에서는 내가 기준에서 1마일 벗어났으면 풀로 벗어난 거예요. 이렇게 여기로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시뮬레이터 속에 있는 G1000의 기능이 좀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이제 아직도 그 매우 아쉬운 거고 시뮬레이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긴 한데 그게 전체 그렇게 다 믿을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딱딱 아니 이게 이폭 어긋난 게 딱딱 맞았으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도 참 좋은데 이거 잘못된 거래요라고 설명하기가 참 저도 좀 민망합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는 이게 제대로 되겠죠. 그리고 MSFS 포럼에도 가면 이게 지적 그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오토파일럿 주고선 그냥 가운데 따라가라면 어차피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잘 따라가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처럼 이것저것 좀 해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못됐네, 이거 잘못됐네 이런 게좀 눈에 보이기는 하더군요. 자, 이게 좀 복잡한 표긴 한데요. 현재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정의들 뭐 이런 걸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PBN이라는 게 나와요. PBN. Performance Based Navigation. Performance Based Navigation. 즉, 내 비행기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졌는지를 인증을 받고 인증받은 것뿐만 아니라 비행 중에 내가 뭘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이 돼야 돼요. 조종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비행기 계기가 비행기 안에 있는 장치들이 스스로 내가 지금 있는 거를 내가 못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좀 이상하죠? 그런 거를 그래서 그내 성능에 따라서 항행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것 바뀌게 되는 것을 PBN이라 그래요. 사실은 오늘의 주제 전체가 PBN이에요. 제목을 그렇게 쓸까 말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PBN입니다. PBN은
그 기존 항법인 무슨 VOR 항법, 뭐 ILS를 타고 어프로치한다 그런 거에서는 PBN이란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GPS를 이용한 거였어요. 그런데 GPS란 제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알아보십시다. GPS는 GNSS의 한 종류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류란 미국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미국 말고 어디가 또 있느냐? 러시아의 글라스노스인가요? 그런 게 있고 유럽의 갈릴레오라는 게 있고 인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뭐 그렇답니다. 그런데 GPS라는 앞에 G자 또는 GNSS의 G자는 전부 글로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만든 거라고 해서 미국만 커버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다 커버합니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극 일부, 북극 일부, 북극쪽 일부는 GPS 전파가 영 신통치 않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런데 대충 보시면 이게 대충 그림 같아도 꽤잘 그린 그림이에요. 뭐냐면 이 GPS 위성의 고도가 약 2만 피트예요. 2만 피트.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거든요. 제가 2만 피트가 아니라 2만 미터. 2만 미터. 2만 미터 맞나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위성이 한 바퀴 도는데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약 12시간 걸린답니다. 12시간이요. 우리가 태양이 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실제로 태양이 돌진 않지만 우리가 태양을 볼때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그 속도가 얼마예요?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린다고 우리 눈에 보이죠? 딱 하루 걸리는 거잖아요. 하루. 뭐 24시간에서 몇 초씩 달라지는 건 빼고 대충 24시간에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GPS 위성 하나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12시간 만에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인공위성이 우리 하늘 위에서, 우리가 보는 하늘에서 보이진 않지만 휙휙 지나가지 않습니다. 태양이나 달이나 별보다 두배 빠른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한 사람이 이 위성을 보면 한 시간쯤 지나면 한 이만큼 가 있을 거고요. 두 시간 지나면 이만큼 가 있을 거고. 이게 이제 태양 같으면 한 시간에 15도 움직인다는 건데, 각도로. 얘는 30도 움직이겠죠. 12시간 만에 한 바퀴 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요한 궤도에 인공위성 4개가 떠 있습니다. 4개가 떠 있고요. 이 궤도가 6개예요. 궤도가 6개라서 4, 6, 24, 24개가 있으면 돕니다. GPS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 궤도마다 스페어 위성을 하나를 더 올려놨어요. 그래서 궤도가 6개라고 그랬으니까 6개의 궤도에다가 5개의 위성이 도는 거예요. 실제로 4개의 위성씩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30개의 위성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까 약 2만 미터에서 돈다고 그랬잖아요. 2만 미터. 이 인공위성이라는 게 우리 얼마 전에 그 나로호, 비록 100% 완벽한 발사는 못했다고 하지만 그건 약 700m 상공을 에다가 위성을 띄우는 거래요. 이렇게 2만 미터라고 그랬어요. 지금 GPS는 약 2만 미터예요. 700km면 2만 미터에 비해서는 너무 얇잖아요. 그쵸?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우리 공기가 벌써 없어졌는지 오랜데 거기다 이제 진공인 상태겠죠. 이미 거의. 그런데 이게 지구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동력도 없는데 지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속도가, 각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위성들은 1시간 반 또는 2시간 만에 한 번씩 지구를 돕니다. 근데 2만 미터쯤 되면 12시간 걸리는 거예요. 야, 죄송합니다. 미터가 아니라 2만 킬로미터요. 미터일 리는 없죠. 2만 킬로미터요. 그런데, 이게 더 올라, 더 높은 데다가 인공위성 올려놓으면 어느 순간에는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 고도가 있을 수 있겠죠. 24시간. 자, 이게 12시간이면 딱두 배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다 알아냈어요. 36,000km 상공에
약 36,000km 상공에 올려놓으면 그 인공위성은 24시간에 한 번씩 돕니다. 그런데 마침 그 인공위성을 적도상에다가 그 36,000km의 고도에 올려놓으면 지구랑 도는데 지구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인공위성이 항상 같은 데 있는 걸로 보이겠죠. 적도에다 올려놨으니까. 만약에 적도가 아니면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현재 인공위성에서 오는 정보가 보면 왜 이렇게 사인 커브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세계지도 펴놓고 사인 모양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GPS가 그래요. GPS뿐만 아니라 어떤 위성도 적도 상공에 올려놓지 않는 한 사인 커브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도에다가 올려놓으면 게다가 그 정확한 고도, 36,000km라는 곳에다가 올려놓으면 마치 지구랑 똑같이 돌아서 24시간 한 바퀴 돌면서 적도상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 위성의 위치는 위성이 없어질 때까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 걸 우리가 정지 위성이라고 합니다. 좀 고상하게 영어로 말하면 지오스테이셔너리 새틀라이트, 지오스테이셔너리. 그게 또 필요할 때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냥 아는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인공위성, GPS 위성들, 저렇게 궤도를 돌고 있는 그런 위성들의 정보만 가지고도 우리 현재의 위치를 알수 있는 자동차나 뭐, 그 비행기나 전화기나 다 위치를 알수 있었는데, 그 인공위성이라는 게, GPS 위성이라는 게 항상 정확한 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장치는 고장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 GPS 위성이, 그러니까 GPS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GPS는 나의 현재 위치와, 그러니까 GPS의 위치와,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 인공위성의 위치와, 시간을 그냥 무작위로 계속 발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받을 수 있게. 그럼 이 비행기 속에 있는 GPS 수신 장치는 이 위성으로부터 시간과 이 위성의 위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나와 이 위성과의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신호를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본다고 이제 화살표가 됐지만 이건 신호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리를 재는 거예요. 거리를. 얘하고의 거리도 잴수 있겠죠. 얘 위치 알고. 얘하고의 거리도 잴수 있겠죠. 그렇게 알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리만 이 위성들의 위치와 그 각각 위성과의 거리를 알면 내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개가 필요합니다. 네 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수직 위치까지도 잘 알려면 5개가 필요해요. 5개가.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면,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GPS에서 실제로는 여기 있으면서 나는 여기 있어요라고 알려주면, 그러니까 그게 뭐 몇백 킬로가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다못해 뭐 몇백 미터라도 달라지면, 정보가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데서 얻은 정보하고 얘에서 얻은 정보가 차이가 나네? 그럼 평균 내야지. 그렇게 하면은 정보가 부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GPS는, 이 비행기 안에 있는 GPS 수신기는 레임이라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레임이 뭐냐면, 여기 약자가 안 나오죠? 나중에 여기다 쭉 써드릴게요. 리시버. 그 GPS 수신기죠. 오토노머스는 스스로 혼자서,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어야 돼. 뭘 하냐면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라는 게 뭐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더라? 이게 인테그리티가 그러니까 순수성 뭐 그런 거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신호가 얼마나 잘 접혀져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Receiver Autonomous Integrity Monitoring.
즉, 이 비행기 안에 있는 GPS는, 이 수신기는, 현재 이 GPS 위성들이 위성들의 상태까지도 모니터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MS 또는 그 아까 그 보신 PFD 같은데 이 상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조종사한테. 그래서 레임이잖아요. FD, 폴트 디텍트를 하면 아웃풋 와닝. 뭐 이렇게 소리를 알려주던가 소리만 가지고는 당연히 안될 테니까 그 화면에다가 그걸 써줘야죠. 지금 현재 GPS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어떻게 좋은지 안 좋은지까지. 그래서 내 위치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안 좋은데 이 수상한 인공위성 하나를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FDE. Fault, Failure Detect and Exclusion. 즉, 이해를 빼는 거, Exclusion. 빼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적어도 6개 이상의 그 인공위성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공중에 올라가면, 6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보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차랑 달라요. 자동차는 우리가 산도 있고, 또 주변에 건물들도 있고 그래서 6개 이상이 동시에 보이기 어려운데 비행기는 그 공항에 있지 않고 좀그 주변에 있는 산들보다 좀 높이 올라가면 이 6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 인공위성의 상태가 이상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보시죠. 아까 그 보이는 그런 부분이야. 지금 이 페이지는 G천 매뉴얼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LOI, Loss of Integrity. 아까 그 레임이라는 기능 중에 I자가 Integrity였어요. LOI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Integrity Monitoring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ntegrity 표현이 그렇네. Loss of Integrity를 감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GPS의 순결성이 좀 또는 그 일관성이 부족해서 현재 부족하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 거기 또뭐그 다음에 인텍 OK라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인테그리티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LOI가서 있었는데 그래도 갈수 있다. 즉, 6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받아가지고, 하나를 내가 제껴서, 즉, 익스클루션을 해가지고, FDE라고 했죠. Failure Detect and Exclusion. 그게 되어서, 현재 L-Lab 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게 Integ OK예요. 이게 이런 메시지가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DR은 Dead Reckoning이라고, 이거 사실은 VFR 할때 쓰이던 용어인데, VFR 할때 쓰이는 용어인데, 이제는 GPS의 정보를 믿을 수 없다. 여기 GPS 모드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VOR 이런 거 쓰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데드 레코닝 상태로 가니까 각별히 주의해라. 라는 경고가 오는 거예요, 경고가. 요거는 무슨 항공법의 규정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G천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뮬레이터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시뮬레이터에서 내 위치를 아는 게 솔직히 우리 GPS 같이 인공위성에서 전파받아도 아는 거 아니잖아요. 시뮬레이터에서 우리가 돌리고 있는 비행기의 위치는 그냥 우리 소프트웨어 내에서 아는 거 아닙니까? 인공위성의 상태랑 전혀 관계없이. 즉 우리는 이런 거를 경험해 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거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1년 11월인데, MSFS 버전에 320 비행기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난 피닉스라는 데가 있었어요. 피닉스라는 데가. 그 피닉스라는 데서 그 일종의 프리뷰도 아니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할 때, 이런 거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거를
지금까지 저도 플라이트 심을 더 오래 했지만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없었거든요. 그 외부의 정보가 틀릴 수도 있는 상태, 일정하지 않게.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잘못되고 있는 거를 어떻게 그 시뮬레이터에서 구현을 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쉽게도 실제 비행기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우리 시뮬레이터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본 적도 없고, 실제로 한번 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비행기 내부에 뭔가 그 페일리어, 고장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어도 비행기 바깥에는 인공위성의 페일리어로 시뮬레이션 하긴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실기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정도만 우리 알고 넘어가시도록 하십시다. 그 아까 좀 전에 본 거는 G1000 같은 거였고요. 요거는 이제 G530이나 이런 좀 작은 GPS들. 그래서 보면 여기다 그 전에 보면 L레브 있었잖아요. 그것도 L레브, V레브 이런 거 있었는데, 이렇게 warning이 나오면 loss of integrity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G1000 말고 뭐 530이나 430 같은 그런 작은 계기에서, 작은 GPS 계기에서도 이런 기능이 나와줘야 되는데, 역시 시뮬레이터에서는 이런 거 보기는 어렵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레임이라는 기능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GPS를 좀더잘 쓴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그 정밀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GPS 위성이에요. 콘스텔레이션이라는 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별자리예요. 저도 별 보는 거 좋아서 이 단어는 아는데, 그 GPS가 이제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보인다는 거죠. 실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걸 좀더이 신호에다가 뭔가를 좀더 잘해보면 그 나의 위치를 결정하는 그 정밀도, 신뢰도를 훨씬 높일 수 있겠다라는 연구들을 많이 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조금 전에 알아본 게 에이바스의 일종이에요. 에이바스는 에어크래프트 베이스드 오그멘테이션 시스템. 오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우리 뭐 그런 영어책에 많이 안 나오는 말이긴 한데, 좀더 정교하게 하다, 정밀하게 하다. 정교함, 정밀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뭐좀 해서, 신뢰성을 높이자. 그런 거죠. 그런 게좀 전에 배웠던 그 레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에이딩. 지난 시간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VNAV라는 말이 있었죠. 그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ADD BNAV예요. 그러니까 기압계를 이용해서 나의 수직 정보 위치를 알수 있으면, 이 현재 나의 수평적인 위치하고 계산을 해서, 특히 어프로치 할때좀더 하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알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있는 GPS 그 24개, 유효한 24개의 위성만 가지고도 나의 비행기 안에서 좀더잘 만드니까, GPS 수신기를 잘 만들면 이런 게 가능해진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S바스, G바스라는 게 생겼어요. S바스는 뒤에 있는 바스랑 똑같아요. 뭐뭐 베이스드 오그멘테이션 시스템이에요. 여기도 베이스드 오그멘테이션 시스템이에요. 앞에 있는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세털라이트 베이스드예요. 그라운드 베이스드예요. 그래서 S바스, G바스예요. 세틀라이트 베이스드는 뭐냐면 또 하나의 위성을 띄우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위성을 띄우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GPS 수신기가 받을 수 있는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위치를 전해주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좀 다른 정보를 좀줄 거예요. 또는 GBUS는 위성이 아니고, 사텔라이트가 아니고 그라운드에다 뭔가를 설치해서 여기서 전파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GPS, 이 원래 오리지널 그 GPS 위성의 전파는 당연히 받는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 인공위성에서 오는 또 다른 정보, 내 지면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곳에서의 또 다른 정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이 정보가 무엇이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WAS라고 돼 있어요. WAS. 자꾸 약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와이드 에어리아 오그멘테이션 시스템인데 SBAS라는 시스템에 SBAS가 지난시 여기 있었잖아요. 이거에 미국에서 만든 걸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유럽에서 만드는 거를 에그노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부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불러요. 일본에서 만드는 거뭐 엠사스라고 하던가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중국, 뭐 인도, 러시아 다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대요.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GPS 위성 이렇게 위에 아무튼 계속 조금씩 느리게 움직이면서 우리 눈에 보기에 느리게 움직이면서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미국 기준으로 이게 뭐 와스 레퍼런스 스테이션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 있는 그 많은 그 곳에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개수가 더 많을 거예요. 곳에서 GPS 위성 신호를 받아봐요. 그런데 이 각각에 있는 이 빨간 점들에 있는 이 곳에서는 자기 위치를 무지무지하게 정확하게 알죠. 고정돼 있으니까 땅에다 딱 박아놓은 건데요, 뭐 그렇죠? 지상에다 시설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지상에서 마치 자동차가 그 GPS 신호 받듯이 신호를 받아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얘가 보면 현재 얘가 여기 이 스테이션에서 인공위성의 정보를 받아보니까 저 인공위성 하나는 좀 신호가 이상하네? 잘못됐네? 알 수가 있겠죠. 얘도 그렇게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각각. 아니면 다 좋네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아무튼 현재 인공위성에 대한 상태를 뭐를 빼라 아니면 얘가 저 상태가 이상한데 여기 상태가 이상하다는 건 고장이 나서 전파가 안 온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얘 거리 현재 위치를 얘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 여러 개가 다 합심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모아요. 모아서 어느 곳에다가 보내줘요. 여기 좀 이렇게 약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좀 그림은 후지지만 이건 FAA의 다큐멘트인데 좀 그림이 썩 좋진 않네요. 그래서 여기 모아요. 모아요. 그래서 그 모은 정보를 얘가 그 어느 인공위성에다가 데이터를 올려줘요. 그래서 올려주는 게 뭐냐면 야 인공위성 몇번그 데이터 이상하다. 걔제 위치가 얼마큼 틀려 있다. 이런 정보를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정지위성이라고 그래요. 제가 아까 지오스테이셔너리 정지위성이라는 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위성은 사실은 적도상에서 돌고 있는 그래서 지구상에서 보면 지면상에서 보면 24시간 항상 같은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위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통신위성이라는 거는 전부 정지위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저 스카이 TV 보려고 그러면 접시형 안테나가 항상 같은 데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같은 데를 보고 있잖아요. 그거 다 정지위성입니다. 적도상에 있습니다. 이것도 적도상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이것도 하나 가지고는 또 불안하니까 두 개를 만들어 놓은 모양이에요. 그이 정보들, 이 각각의 스테이션에서 수집한 현재 인공위성의 상태 내지는 수정 정보들을 얘한테 올려주고 이 정지위성이 다시 또 방송처럼 이렇게 발사를 하면 이 근처에서 비행하는 모든 비행기는 원래 있는 GPS의 신호도 받지만 여기서 오는 데이터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번 인공위성 저거 이상하다며 그건 빼자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그몇번좀 인공위성은 위치가 좀 틀렸다며 어느 정도 틀렸다며 그걸 계산할 수가 있겠죠. 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위치를 이런 게 없었을 때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도를 포함해서. 그런 게 에스바스가 하는 일입니다. 그 에스바스가 하는 일을 중에 미국 버전을 와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은 에그노스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이 그림이 뭐냐면, 이거 와스라고 했잖아요. 벌써 꽤 됐어요. 2003년. 2003년 꽤 됐어요. 에그노스 2011년. 근데 이 연도가 정확하지 않아요. 이건 아프리카 에스바스 같아요.
2024년, 아직 멀었죠. 러시아, 2021년, 올해 한대요. 중국, 이건 베이도에서 봤을 거예요. 베이도가 그 중국판 GPS, GNSS니까. 2022년에 한대요. 일본, 엠사스. 2007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돌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조금 의심스러워요. 카스. 우리나라입니다, 이거. 카스. 2022년에 한답니다. 지금 그래서 열심히 인공위성 이거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인공위성 자체는 쉬워요. 근데 이제 지구상에 있는 아까 그 레퍼런스 하는,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겠죠. 생각해보면, 여기 이게 미국이나, 무슨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거 다 커버하고, 유럽 다 커버하고, 러시아 그 넓은 강의를 다 하나의 기술로, 하나의 프로젝트 다 하는데, 이 중국, 일본, 한국, 뭐, 아니면 여기 동남아들, 아, 여기 다 묶어가지고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무슨 뭐, 나라 간의 사이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사실은 비행 안전에 관한 것들인데, 또는 꼭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면 GPS 데이터 신뢰도가 무지하게 높아지거든요. 호주도 당연히 따로 한다고 그러고, 인도 따로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GPS 위성을 올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S-BUS는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인공위성, 정지위성 하나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이 지면에서 받은 GPS 위성의 상태를 정지위성에다 데이터를 올려주고, 그 정지위성이 다시 뿌려서 그 근처에 있는 비행기들이 그 상태를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와스고, 특히 미국에서 지금 이런 게 되면은 기존에 비행 공항마다 ILS가 없으면 계기 착륙을 만들 수가 없었었는데, 이제는 이론적으로는 모든 공항에 LPV 이따가 나옵니다. 또는 엘레브 비네브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 착륙이 가능해지죠. 모든 공항에. 모든 공항에.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이게 진짜로 되는지, 아니 왜냐하면 주변에 산이 있거나 그러면 신호가 왜곡될 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 확인 과정들을 필요하니까 적어도 절차가 이렇게 종이로 나오려면, 확실한 종이로 나오려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공항에 다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없고 아마 연간 수백 수천 개의 새로운 계기 착륙 절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ILS가 없던 비교적 작은 공항에도 계기 착륙 절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VFR도 재밌지만 이렇게 비교적 작은 공항 찾아다니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야, 이런 걸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와스 또는 그러니까 에스바스를 이용해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이게 어프로치의 종류예요. 어프로치의 종류가 되면, 지난번 시간에 한번 제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했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형태가 엘레브예요. 그러면 어눈시에이션, 즉 우리 계기판에 어떻게 글자가 나오냐면 엘레브 또는 APR이라고 나옵니다. APR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레터럴형이 뭐였죠? 그러니까 수평이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똑바로 가야 되는지 방향만 잡아주는 거고 수직 정보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고도계를 보고 현재 내가 이 위치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고도를 얼마로 해야지. 다음 위치는 어딘데 거기에선 고도를 얼마가 돼야 되지. 그렇게 하강하는 거죠. 어프로치 얘기는 당연히 하강이죠.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엘레브 비네브가 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에이디드 비네브, 즉 기압계를 이용한 고도계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비행기 있는 계기에 GPS에 고도 맞추는 고도 기압, 즉 29.2999 또는 뭐 QNH 1013
이 기압계 고도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으면 그 GPS의 고도계는 당연히 바로미터를 이용하게 되니까 그 기능이 되는 겁니다. 바로 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L내부, B내부, 이건 차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말이 길다 보니까 그 아까 화면에는, 비행기 안에 있는 PDF 화면에는 L/V내부라고 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V내부가 있다는 얘기는 버티칼 가이던스가 된다는 거잖아요. 즉 수직 정보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L11이 있는 거고 위에 아까 앞에처럼. 하지만 ILS만큼 정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바로 이전에 설명드린 SBUS 없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다음 거안 돼요. 안 되고 요건 또 잘 모르겠다. LPV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들수 있는 건요두 가지예요. 김포공항 차트에서 보셨을 때요두 가지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의 그 GPS 어프로치를 보면 뭐 알레버 어프로치라고 할 수도 있고 GPS 어프로치 또는 RMP 어프로치 다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게 이제 이카오하고 그 미국의 FAA하고 그 표기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현재. 이것도 언젠가는 아마 또 통용이 될 겁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지금 이 강좌는 2011년 11월 달 상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LPV는 약자가 좀 길어요. Localizer Performance with Vertical Guidance. Localizer 기능도 되고, Vertical Guidance도 있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L11은, 이번 시간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항로의 폭이 기준이었잖아요. 폭이 일정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ILS 전파들은 가면 갈수록 좀더 센서티브해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파가 됐었잖아요. 이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로컬라이저 퍼포먼스. 실제로 전파가 그렇진 않지만 그런 성능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컬도 돼요. ILS랑 거의 같이. 그래서 최고로 깨끗한 전파가 있으면 디시전 엘티튜드, 그러니까 디시전 하이트가 200피트까지 나오는 ILS 카테고리 1이랑 같은 정도의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프리시전 어프로치 정밀 접근은 또 아니에요. 아, 이거 되게 복잡합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엘레브 플러스 V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엘레브, 즉, 제일 위에 있는 이 상태, 가장 기본적인 상태인데, 우리 계기가, 이 수직 정보, 즉, 고도 정보를 알려줄 수 있으면, 계기판에, 그러니까 고도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우리 보면, ILS, 이제, 조정을 좀 해보시면, ILS 전파는 글라이드 슬로프가 계기판 옆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위로 갔다 내려갔다, 가운데로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겠다는 건데, 어드바이서리라고 붙었어요. 어드바이서리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조언 정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100% 믿지는 말아라. 뭐 그런 의미죠. 참고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글라이드 패스, 그러니까 우리가 ILS에 붙어 있는 일부를 구성하는 건 글라이드 슬로프라고 보통 얘기하고, 글라이드 패스라고 얘기하면 ILS의 글라이드 슬로프 전파는 아니고 하강하는 그 경로 자체만을 얘기할 때 글라이드 패스라고 얘기하거든요. GP, 글라이드 슬로프는 GS. 글라이드 패스를 보여줘서 파일럿한테 조종사한테 도움을 주겠지만 언어피셜이에요. 이거 믿지 말아라 이거예요. 없는 것보다 나을까? 낫죠, 당연히. 그래서 플러스 V라고 써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가민사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이카오나, 그러니까 아이카오나 FAA에서 이미 그 허용된 또는 규정된 그런 어프로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나오면 차트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트에는 없는데 이거 보여줄게 하는 거거든요. 계기에서. 그럴 때는 그냥 L11의 미니멈, 랜딩 미니멈을 사용해야 돼요. 규정상 그러니까. 그냥 L11만 써 있으면 버티컬 정보가 안 나오는데
이거는 버티컬 정보가 나와요. 차트에는 없지만 버티컬 정도가 나와요. 이런 화면도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이거 있습니다, 이런 게. 자,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됐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론 강좌의 1, 파트 1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강좌에 이어서 영상만 따로 분리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송갑철이었습니다.